이 길이는 절반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6을 세 토막을 내는 거죠, 지금. 6을 세 토막 내면 한 토막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각은 60도가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니까. 이 반대쪽, 이 길이는 4가 되겠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AD의 길이를 보는 거죠. 그럼 AD의 길이는 이 60도죠, 이게. 60도에서 마주 보는 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D의 제곱은 여기는 36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2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2가 되면서 28. 그래서 AD의 제곱이 28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DM의 길이, 이 DM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DM의 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이니까 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건 루트 28, 즉 다시 말해서 2 루트 7이 나오죠. 그래서 DM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4. 이렇게 이제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의 비율을 곰곰이 보니까 3대 2고, 여기도 3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닮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의 길이를 무엇이든지 아니면 MD의 길이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게 2이고 이게 4니까 두 배로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AD의 길이를 구하면 AD의 길이가 여기 루트를 뒤집어씌워주면 여기는 2루트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7이니까 이 삼각형은, 이 작은 삼각형은 딱 절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MD의 길이는 루트 7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답은 14다라고 닮은 비를 찾으면, 하나만 구하면 그냥 나머지 MD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닮은 비를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